아, 화장 지우는 거. 그렇죠. 궁금해. 아, 들어오시자마자 세안부터 하시네요. 뜨거운 물로 모공을 넓히고 찬물로 모공을 좁혀주는 그 방법이 너무 피부에 좋지 않고 극단적인 것 같아서 저는 꼭 미지근한 물로 사용을 하고. 그렇죠. 꼭 오약 세안법을 지켜요. 오약 세안법? 하기 씨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약입니다. 오약.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약산성 세안제를 씁니다. 세안제는 약간만 짭니다. 그런 다음에 약지를 써서 꼼꼼하게 세안을 하시면 돼요. 1분 안에 빠르고 약하게 해주시면 돼요. 자극 없이 수건도 이렇게 약하게. 우리는 막 빡빡 닦잖아. 그러니까 피부 자극이 있지. 오! 이게 끝이 아니래요. 또 뭐가 있죠? 손에 든 거 혹시 우유 아닌가요? 네, 우유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마시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우유를 제 피부에 양보하려고요.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이 우유로 얼굴에 팩을 하면 미백에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우유가 미백 효과가 있어요? 이 상태로 15분 이상 하시면 됩니다. 우유에 든 미네랄 성분은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해서 촉촉하고 부드러운 피부로 만들어주고 또 우유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락틱산 성분은 피부의 묵은 때와 각질을 제거해서 미백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화농성 여드름의 경우 여드름이 더 심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와, 나도 한번 해봐야지. 제가 기초 화장품을 많이 써봤는데 많이 바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저는 간소하게 바르는 편이에요. 선크림은 제가 꼭 발라요. 아, 집에서도 바르시구나. 실내에서도 창문을 통해서 자외선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외선은 창문을 통과해 피부의 진피층까지 침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에서는 선크림을 바르는 게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만 실내에서는 너무 높은 지수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SPF 30 정도를 추천합니다. 두피도 피부이기 때문에 제가 신경 써서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머리를 말릴 때는 꼭 찬바람으로 머리를 말려요. 찬바람으로? 찬바람으로. 모발 상태도 궁금한데요? 이 건강 모범인 강수아 씨의 마스크 속 얼굴도 확인했고 네? 화장의 힘이 아닌지 생얼 속 또 확인을 다 해봤잖아요? 네. 이제 마지막 최종 관문. 정말 그 피부 속도 건강한지 피부 검사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닥터 닥터 강수아 씨의 피부 나이는 실제보다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저랑 동갑이라 그러셨는데 한 4-5살 어린 여동생처럼 보였거든요. 정확하신데요. 3살 적은 57세로 나왔어요. 먼저 전체 광채 면적하고 밝기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 광채 부분이 좋다는 것은 피부 요철이나 모공이 적고 유수분 밸런스가 전체적으로 잘 맞는 건강한 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젊은 층에서 볼 수 있는 결과입니다. 아, 피부에서 우리가 자체 발광한다는데 그 광채가 나는 게 피부 건강의 이 신호군요. 그렇죠. 이게 건강하다는.